세계 13대 마경으로 불리고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요. 이곳은 전 세계에서 유령이 출몰한다는 아주 무서운 늪지대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 뉴올리언즈에 있다고 해요. 이곳의 길이는 약 36km, 수심은 0.9m 정도로 굉장히 넓지만 얕은 늪지대예요.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짙게 그리워져 있어서요. 한낮에 들어가도 어둡고 컴컴하대요. 게다가 나무 위에는 검은 독수리들이 날아다니고요. 아래 물속에는 수많은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아주 괴괴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실제로 영상을 봤어요.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을요. 그런데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무슨 독수리하고 악어 무슨 영화야? 네. 영화 속에서 그려진 정말 그 괴괴한 모습, 기괴한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어떤 소리를 들었거나 또는 유령을 봤다는 목격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더 섬뜩한 건 뭐냐면 사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시신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곳을 취재하기 위해 정말 그 어두운 그 밤에 이 늪지대에 작은 보트를 타고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진행자가 그러니까 약간 만약에 이곳에 뭐 악마나 어떤 유령이 있다면 나와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막 약간 그들을 자극했어요. 그랬더니 대화를 막 시도하고 막 처음에는 그게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 진행자애가 막 말을 하고 있는 이후에 I'm here. Don't speak. Stop doing it. 이런 말소리가 분명히 방송국의 그 녹음 스피커로 녹음이 들어간 거죠. 촬영 영상은 물론 이런 영상이 오면 항상 주작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늘 있어요. 하지만 제작자 쪽에서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녹음한 게 아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취재하러 간 거 아니냐. 하지만 일부에선 야, 니네 방송 프로그램 팔아먹으려고 별거 다 주작한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이 나돌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험이 있어요. 그 열화상 카메라라고 사람이 있게 되면 사람이 열을 내니까 그 사람 부분만 빨간색으로 나오는 그런 카메라 아시죠?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한 제작진이 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이곳의 늪지대를 촬영하게 됩니다. 여기선 분명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곳에서 카메라를 들이대자 무엇인가가 감지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게요. 자, 이들이 가서 카메라를 들고 이거는 이제 익스트림 패러노멀 에피소드라는 미국의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왜 저 노래를 트냐면 저게 뭔가 귀신을 부른다는 노래래요. 그래서 저런 노래를 틀어낸 거예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고 하지만 그들이 야, 너 있으면 나와봐 나와봐 하고 자극하고 있죠. 나와. Something is scratching on the cask here. Get him out. Get him out. Don't get him out. This is what he's here for. Keep recording. You're all right? 계속 녹화해. You're okay. 괜찮니? Play it one more. Dude, what is that? Look at that. A huge heat signature. It's like somebody sitting in the bush. Go check it out. 무언가를 발견해서 그게 뭔지 확인하러 갑니다. There's a guy right there! Come back here, you son of a... Show yourself! Show yourself! What's going on up there? Any demonic force?
Any spirit, show yourself to us now. 네 정체를 밝혀 얘기하고. Dude, what is that? Right here. What is that on that tree? Look, it's a handprint right there. Did you just have your hand? 자, 여기서 손자국을 발견해요.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있는 이 손자국. 물론 이건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자체가 정말 그들이 아무런 주작 없이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맨착 늪지대라는 곳. 어쩌다가 이곳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유령을 찍겠다고 방문하는 곳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나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유령이 뭔가 이상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건 한 여자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진은 참고 사진입니다. 1913년 이 맨착 늪지대의 인근에 위치한 한 마을에 줄리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부두교의 주술사였어요. 부두교라는 건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 주술적인 것을 믿는 그런 원시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여러 수호신들을 모시고 있었죠. 게다가 그녀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중 일부가 그녀를 믿지 않게 됐어요. 그러자 그녀가 너네 집에 불이 날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마침 그날 마을에 그 사람 집에서 불이 났던 거예요. 자, 이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점점 무서워하고 있던 찰나에 당시 미국 사회가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시 이렇게 흑인들이 많이 믿고 있었던 종교인 부두교가 백인 주민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야, 이 부두교는 완전 악마의 종교래 하면서 이 줄리라는 여자를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했죠. 그렇게 죽음을 앞둔 줄리가 난 절대 혼자 죽지 않아. 난 너네들 다 데려갈 거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정말 거대한 허리케인이 이 마을을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죠. 이건 실제로 1915년에 일어난 허리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루이지애나의 허리케인이 오게 되면서 인근의 세 곳의 마을이 전부 다 수장이 되게 되죠. 총 275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허리케인으로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줄리라는 여자의 영혼이 유령으로 나타나 이 저주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거 다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줄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당시 실제로 존재했다는 기록이 발견됐어요. 참고 사진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 브라운. 줄리 브라운은요, 마을에서 유명했다고 해요. 왜냐면 항상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아주 기괴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난 죽을 거야. 그렇지만 모든 건 나와 함께 죽을 거야 라는 뭐 그런 가사 내용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1915년 10월 2일에 이 줄리 브라운이란 여자에 대한 마지막 글이 뉴올리언스 신문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기괴해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줄리 브라운의 장례식에 관련된 글이었어요. 그날따라 아주 바람이 거칠었습니다. 줄리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해요. 사실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힘겹게 참석을 했죠. 장례식은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그녀가 관에 넣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관습에 따라서 관에 넣어지고 나서 또 한 번 더 나무 상자 속에 그녀가 봉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폭풍우가 너무나 강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시신이 든 그 관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장례식장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목요일
다시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녀의 시신과 나무 상자는 발견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그 나무 상자보다 먼저 싸고 있었던 관은 발견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중간 관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 자료에서 그녀로 추정되는 자료가 발견이 됐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 그녀의 저주로 이곳이 기괴해졌는지를 설명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많은 기괴한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건 물론 합성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신원과 사인을 알 수 없는 시신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게 무려 102년 동안 계속됐어요. 일각에서는 사실 이 시체로 발견되는 게 그 허리케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수장됐고 그게 그 시체들이 몇 년 동안에 거쳐서 물에 떠오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00년 넘게요? 허리케인이 한 번 쓸고 지나갔는데 시체들이 100년 넘게 계속 뜨문뜨문 떠올라요? 그게 말이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사실 이 뉴올리언스의 맨착 늪지대는 정말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13대 마경으로 뽑혔죠.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기다 아니다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워낙 맨착 늪지대의 그 분위기가 기괴하다 보니까 환각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방송사에서 찾아온 사람들 말고도 일반 관광객들이 증언하기에 정말 그 이상한 기괴한 현상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지기도 하고요. 또는 무언가 물 위를 걷는 듯한 형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여간 기이한 현상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맨착 늪지대입니다.